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오늘도 저는 토요일마다 떠나는 산 야초 체험을 정찰하러 제가 자주 가는 매주마다 가는 야산으로 야토막한 야산으로 나와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매번 왔을 때보다 수량이 아주 많아서 오늘 느낌도 좋습니다. 여기 살짝 가니까 아주 싹대가 굵은 천남생이 보입니다. 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물천남성입니다. 예전에 장희빈 사약에 써였던 약재라고 하죠. 아주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 해도 약간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약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원래 천남성과 같이 존재하는 사실은 산삼을 보려고 떠나는 길입니다. 와, 천남성 위에 조그맣게 너무 예쁜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며칠 비가 내린 후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변에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아서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주변에 새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느낌은 아주 좋아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이렇습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고. 비가 내려서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잠시 저 위에 신사임당 같이 아주 노란색을 띠는 다른 꽃처럼 생긴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잠시 당겨서.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경북 북부권 이하는 제가 만약에 저게 꼬송이가 맞다면 제가 지금 흙을 보는지 눈을 살짝이 닦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느낌으로 저는 꼬송이가 100%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꼬송이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